자, 오늘은 에스겔 9장을 읽었습니다. 자, 9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8장에서 에스겔의 의문이 풀렸죠.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그저 교육만 받았다가 잡혀서 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야 할 나이가 30세가 될 때에 자기가 이방에 노예로 끌려왔으니 제사장 되지도 못하고 취임도 못하고 이렇게 성전도 없는 이방 땅에서 있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정말 왜 우리는 선민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렇게 이방에 끌려와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의문을 제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장로들이 70명 앉아 있는데 그 장로들이 앉아 있던 70명의 장로들이 앞에 앉아 있는 그 앞에서 그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크 임해서 머리를 갖다 착 잡아 끌고서 그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그냥 사람들 장로 70명 그다음에 거기에 제사장까지 해가지고 각종 뭐 곤충 뭐 짐승 뭐 이런 것을 막 경배하고 그 안에서 섬기고 있고 뭐 성전들에는 질투의 신 바알 신 아세라 신이 거기에 있고 또 와서 뜰에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담붓을 향해서 막 울고 통곡하고 앉았고 하여튼 뭐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수없이 많은 죄악의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깜짝 놀랐죠. 아, 이래서 정말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깨우쳐 주셨어요. 또 여기 보니까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런 광경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 아니, 그러니까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손에 무기를 들은 사람들이 여섯 사람이 나오는데 각 사람에는 죽이는 무기가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거를 잡는다. 오는데 저기서 오는데 여섯 사람이 오는데 무기를 잡았어요. 사람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붓을 갖고 먹통을 가지고 오더라 그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 입고 서기관에 먹거를 찬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러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건 아닌데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이마에다가 표를 해라. 먹그릇으로 처음에 표를 인을 치라는 거예요. 다 인을 치라.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인치지 않은 사람 먼저 앞에 나가서 인을 치고 쫙다 가면 뒤에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얼만큼 죽이느냐?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할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가 없으면 무조건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냥 긍휼을 베풀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였더라. 성전에서부터 시작 막 쳐들어가는데 아, 기가 막힌 거잖아요. 막 그래서 보니까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가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냥 그들이 나가서 막 치게 되는데 성전 안에 성전에 막 그냥 시체로 가득 채워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게 되더라 그래요.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너무 기가 막히니까 성전 안에서부터니까 누구요? 제사장 할것 없이 뭐 레위지파 이런 사람들 막다 가서 죽어가지고 성전에 가득 차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에스겔이 막 기가 막히게 기절을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거기서 소리를 지르죠. 아, 주여와여, 예루살렘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인 남은 자가 모든 멸하시라니까 막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을 치라고 그랬는데 인칠 자가 있어야지. 전부 다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딱 이렇게 늙은 자할것 없이 다 가서 죽어가는데 성전의 시체로 가득 차여지더라 이거예요. 이 모습을 본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막 하나님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 남지 않고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 다음이라. 그들은 그냥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안 돌보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다 징벌하리라 다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다 멸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병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진행하였나 나이다 하더라. 인침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고 돌아와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이사야 아니야 에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이마에 인침 맞지 않은 자를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온 백성에게 이러한 인을 치는 역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치는 자에게는 건드리지도 말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북향한 쪽에서 북쪽에서부터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각 사람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죽이는 무기 그뭐 옛날에는 칼이나 창이나 뭐 활이나 이런 걸 가져왔겠죠. 그러나 여기서 무기라고 하는 것을 죽이는 무기라고 했어요. 활창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당시에 이 사람의 눈에 보인 것은 에스겔의 눈에 보인 것은 무기가 뭐 창이나 칼이라 그런 거 창이나 칼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모르는 어떠한 무기,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죽이는 무기를 들어서 이게 뭐예요? 총이잖아요. 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막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침받은 자가 돼야 된다. 그 인침을 누구에게 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침을 받는 사람, 인침받는 사람은 4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기 탄식하며 우는 자,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죄악을 보고 그 죄를 죄로 알고 이것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우는 자,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 이마에 인을 치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시대의 모든 죄악을 보고 야 저거 좋겠다 재밌겠다 거기 가자 뭐 그냥 이러면서 그 죄를 행하는 그곳을 향하여 사람들이 다 몰려간단 말이에요. 다 몰려가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도 이러한 사태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하는 일이 지난번에도 일어난 것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땅에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떠난 그곳에 사람들을 막 몰려갈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전부 진노해서 멸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요?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이 땅의 죄악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알고 계시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때?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예요. 오늘 시대 속에도 수없이 많은 죄악이 땅에 난립하고 있고, 그것이 좋다고 사람들은 몰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리 가려고 저리 가려고, 그들은 혼도 없고 영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무조건 육체의 즐거움 있고 육신의 즐거움 듣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예? 내가 흥겨우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거기에 어떤 조건 이거 따질 것도 없어. 그게 좋으니 나쁘니 그거 하나도 생각 없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무조건 좋으니까 그냥 듣는 게 좋고 보는 게 좋고 몸이 좋고 그냥 뭐 그냥 흥겨우니까 가는 거예요. 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죄다 나쁘다 이게 생각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서 거기서 어울리는 거지.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야. 이런 것을 이런 생각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아픔도 없고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애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떠해요? 하나님께서 여기 진멸하시는 것처럼 다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구절이 그랬잖아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이 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더니 피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 찼다. 이러한 의로운 사람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하고 그런 거 하면 불법이 가득해. 불법으로 막 가득 차버렸어.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면 여호와께서 또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없다 이거지. 하나님 없다 이거지. 오늘 사생이 그거잖아요. 인간 최고. 인간이 최고. 하나님은 네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만든 하나님 없애버려. 하나님 없애버리고 나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한 자야.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인간이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예?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 몸이 하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쁜 대로 좋은 대로 해. 이것이 오늘 사상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상관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 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죄가 아니라 즐기는 것뿐이지. 몸을 가지고 즐기는 것이고 듣는 것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기고 이런 즐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혼도 영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가 즐거우면 좋은 거. 내가 남자가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되는 거고, 여자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되는 것이고, 하고 싶은데 다 마음껏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러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러한 사람들을 남김없이 다 멸하시겠다. 하나님 다 멸하시. 내가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겠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사회 팽배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 오늘 에스겔 9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데 누구에게 진짜 이건 죄다. 이건 잘못이다. 이걸 돼가지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인을 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남녀노소 할것 없이 그냥 성전에서부터 시작해, 목사들로 시작해서 전부 다 멸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뭐예요? 목사들도 이런 사상에 물든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야 다 멸하시겠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전부 멸하시겠다. 우리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죄를 죄로 알고, 악을 악으로 알고, 그것을 악하다, 죄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일꾼들, 그런 죄 종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만 인을 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을 치지 아니하시면 그 뒤를 따라 누가 죽이는 자들이 그냥 무기를 가지고 다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정말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보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죄를 죄라고 선포할 수 있고 악을 악이라고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건 전부 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진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살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전해.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봐고 세상의 물결에 끌려서 이 세상 조류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시대를 보고 탄식하고 그를 기도하는 사람, 에스겔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게 될 것이니, 오늘도 우리는 이 에스겔 9장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그 가증한 일들을 막 했지만 모두가 다 거기에 따라가 거기에 묻혀가지고 살아가 있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 다 멸하시라. 그 중에 몇 사람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가 나오더라. 그 모든 것을 보고 이게 죄인데 이것이 잘못인데 하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 몇 사람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마에 인을 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오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고 주의 은혜로 깨어있어가지고 이 시대를 보고 알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영광을 에스겔처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엎드리는 오늘 우리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